갑자기 일어설 때 심한 어지러움이 느껴질 때가 있죠.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야 합니다. 오랜 기간 술을 마신 경우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. 김재국 객원의학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40대의 이 여성은 최근 아침마다 어지럼증을 느낍니다. 자고 나서 일어서면 머리가 핑 돌면서 순간 앞이 안 보입니다.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면 핑 도는 느낌도 들고 이러면서 어지러운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갑자기 누웠다 일어나니까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. 기립성 저혈압은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처럼 갑자기 자세가 변할 때 심장과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 생깁니다.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해 일시적으로 어지럼증과 눈앞이 깜깜해지는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겁니다. 다시 눕거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가라앉는데 의식을 잃거나 쓰러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장기간 술을 마셨던 알코올 중독 환자의 경우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잘 생깁니다. 술은 체내에 중성 지방을 쌓이게 해 혈관이 딱딱하게 굳기 쉬운데 이때 혈액순환이 잘안돼 기립성 저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. 또 이뇨제나 혈관 확장제, 안정제 등을 장기 복용하거나 당뇨병 등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 있어도 잘 생깁니다. 그 약이 좀 과다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혈압약을 좀 줄이거나 좀 중단할 필요가 있고요. 이렇게 뭐 혈압약을 먹는 사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신경병증이나 이런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. 예방하려면 음주를 삼가고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하루 2.5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. 누웠다 일어날 때처럼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는 몸을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. 또 아침에 어지럼증이 심하다면 베개 등으로 머리를 15도 이상 높게 하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. TJB 닥터 리포트 김재국입니다.